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0월 26일 수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만 앞서는 성도가 아니라 말뿐만인 성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가 저는 좋은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잘 알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도 그냥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겉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순종해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 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 여러 명 찾아볼 수 있죠. 저는 그 사람들 중에 다윗도 포함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26일 수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 패턴, 삶의 패턴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서 4절 말씀은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과 그의 왕권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졌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왕위에 올라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졌을 때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22장의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추측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그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나온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론이나 원리나 개념이나 지식에 근거한 단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인격적이며 종합된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전생애를 쭉 살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에 나타난 말씀을 강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가 갓 10살을 넘겼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여전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형들이 심부름을 하고 있죠. 양들을 돌보고 있고 사울 왕과 집을 왔다 갔다 사울 왕과 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전투, 사울에게 쫓겼던 그 10년의 긴 세월, 수많은 전쟁,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전쟁을 치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담대하고 용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다의 왕이 된 7년여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33년의 시간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가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신정 국가를 건설하는데 그의 온 소망이 다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그 시도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었지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진심어린 그 마음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가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그는 정말로 건설하기를 원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 사건에서는 그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 압살롬에게 쫓길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댈 곳한 군데도 없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 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시는 반석이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치렀던 수많은 전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수 있는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칼과 창과 활이 휘몰아치고 날아다니는 그 전장터, 직접적인 전장터에서 나를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패이시며 생명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뿔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해하려는 적들을 감시할 수 있는 망대가 되시고 급할 때는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에 나타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쭉 읽어보면 다윗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나의, 나를 이라는 단어가 2절 말씀에서 11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이 신앙 고백 하나하나는 각각의 사연과 경험과 스토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평안 가운데 살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한평생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서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잘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인 삶을 살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삶의 패턴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패턴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졌고 넓어져 갔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두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각자의 수준에 맞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나마 정확하게 알 수는 있잖아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항상 제일 먼저 합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 그게 참 푸근하게 하나님과 접목되어서 저한테 다가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하게 된 때는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도 늘 큐티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도서관에서 큐티하면서 아,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을 최우선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삶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깊이와 그 신앙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갔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진짜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를 경험하게 되고, 40이 넘어가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부모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야 될 때가 되었구나. 개척을 하고 적은 숫자이지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여러분 정말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갔죠? 지금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그분을 아버지라 고백했던 그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의미와 깊이와 넓이가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지식은 성경에서 나온 게 분명히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지식이 세월이 흘러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의 감을 통하여 더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의 왕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타났던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의 돌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다윗이 이런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졌는지 알수 없어요.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만큼 되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아요. 그리고 그의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더 깊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애쓰게 되고.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날 때,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날 때, 그가 그분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한 것,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오늘 2절과 3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단편적인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과 환난, 고통이 찾아오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낙심될 때, 불안할 때, 분노가 차오를 때 늘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확실하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께 왜 기도에 대한 이 정의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때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어렵지 않은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예의를 갖춰서 편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대화가 끊어진 가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지 않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해 줍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많은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고,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듣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엄청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대화를 시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실천에 옮겨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힘들 때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불안할 때도 얘기합니다. 슬플 때에도 얘기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게 말해서 분노죠. 여러분 시편 말씀 어떤 시편을 읽어보면 악에 차올라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평안할 때도 얘기하죠. 모든 순간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슬픈 일까지도 안 좋은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그렇게 시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당연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제를 풍성하게 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8절에서 20절까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8절에서 16절까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과 16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절대로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 다 듣고 있어. 적절할 때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좌정해서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여러분 8절에서 16절까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당신의 자녀들이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앞서 2절과 3절의 다윗의 신앙 고백은 각각의 사연과 경험과 스토리가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동행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각각의 사연과 경험과 스토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다윗의 삶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예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8절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마온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온 광야는 십이라는 이스라엘 동네 근처에 있는 광야였어요.
십 주민들이 다윗이 마음 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십 주민들이 어떻게 하죠? 이 사실을 사울에게 쫓아가서 밀고 합니다. 다윗이 마음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시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십 주민들에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와 봐라. 그러면 내가 군사들 데리고 갈 거다. 여러분,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들을 취해서 사울에게 전달하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마음 광야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포위합니다. 점점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발부둥을 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잡혀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블레셋이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게 만드셔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그렇게 치고 들어올 때 왕인 사울은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눈앞에 있는데 그 다윗을 잡지 못하고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대를 돌려서 그 블레셋을 막으려고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 아주 구체적이며 분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사연과 이런 경험 하나하나를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늘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자에게 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그걸 확인했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를 찬양하는 내용이 21절부터 그 뒷부분에 쭉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과의 더 온전한 동행에 대한 결단과 각오도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이 더 풍부해졌죠. 그러면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뿐만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일을 만날 때도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께 얘기하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단과 각오가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성공이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 없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무슨 수가 있어도 하나님만은 꼭 붙들고 있어야겠다. 여러분, 다윗 안에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단들이 날마다 샘솟지 않았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겪고 온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개입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는
그 새로운 결단과 각오는 당연하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다윗은 늘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찬양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가 진짜 이랬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그가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난 후에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싶다면 쉽진 않겠지만 다윗처럼 살면 가능하겠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아주 얕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오늘은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은 저 사람이 진짜 기분 나빴어요. 한대 패주면 좋겠는데 근데 패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이런 얘기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지 않나요? 정말 급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 좋은 아버지 맞구나.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그분과의 온전한 동행인 것이죠. 다윗의 삶의 패턴 자체가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있지만 온전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도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부림이 없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작정하고 각오하고 일어서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네 번째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11월 달 말쯤 되면 다섯 번째 성경 읽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매년 다섯 번의 성경을 읽어야겠다 작정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다섯 번까지 오긴 왔는데 다섯 번 끝은 못 맺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더 알고 싶다. 는 소원을 가지고 그냥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지 못해도
어디에서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대화하십시오. 굳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실까?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문제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소망이 생길 거예요. 평안이 임할 거예요. 위로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면 감사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를 다지십시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고 성도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